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1분기 정말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인상도 있었죠. 전쟁도 있었습니다. 네. 참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면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 미국 시장 필두로 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코멘트하면서 강할 줄 알았던 1월 시장이 성장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약세, 그 다음에 가치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국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장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가치주의 강세보다는 성장주가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 현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각각 50bp의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코멘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상 25bp 인상이 뭐 일괄적으로, 아니,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상을 할 때 올리는 수치인데 약간 강한 수치로 지금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은 금리 인상이 50bp로 인상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비춰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선행해서 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6회, 7회 정도의 인상을 반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되려 금리 인상기가 도래를 해서 이게 확정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되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매수 관점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자, 다음 이제 4월 1일입니다. 이제 1분기가 끝나고 다시 2분기의 시작인데 이후의 시장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네, 외부 변수의 불확실성은 존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게 인플레이션이죠. 원자재 네.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에 따라서 테마주들이 가장 뭐 강세를 나타내는 측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곡물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곡물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가 곡물 부분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었고요. 예. 이에 따라서 테마주들의 반등을 뒤로하고 음식료 업종의 약세가 나타나는 걸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제품 가격에 빠르게 전가할 수 있냐 없냐 부분에서 차이가 갈리는 걸 저희가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품목 자체가 빠르게 제품 가격에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뭐 장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음식료 중에서도 필수 소비 부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인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그 측면 차이의 갭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선행해서 그 제품 가격이 인상된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러한 종목은 대려 하락하지 않고 저희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제품 가격의 상승 요인이 빠르게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반영을 하면서 실적 측면에서 우선 긍정적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게 소비 자체가 크게 축소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반발 수요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도 그 매출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키 자체는 제품 가격의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 여부고, 제품 가격의 전가가 빠르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패권 같은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촉발이 된 게 천연가스와 원유의 상승이잖아요. 네. 특히 원유 상승 같은 경우는 배럴당 $100 전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에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부분에서 이와 같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반에서 천연가스의 패권 부분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촉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게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배관으로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국경과 맞닿아서 유럽 그리고 러시아 그러한 부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에 대한 이러한 에너지 패권의 다툼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천연가스 가격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여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대표적으로 부각되었던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 쪽으로 이와 같은 흐름이 바뀔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는 업체가 4월 중순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업체 자체가 그 글로벌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가 그 수주를 하고 나갈 때 중점이 돼서 그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나가는 업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의 본격적인 승인을 받는 데는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수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거의 뭐 독점적인 경향으로 지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연결을 해봤을 때 그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한 게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그 특정 부분 자체를 두산 중공업이 맡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패권 다툼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원전이 키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단순하게 지금 실적이 발생하진 않겠지만은 그 두산 중공업을 관심권에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4월에 보호해수 물량 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보호해수 물량 해제 자체가 그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할 가능성은 낮은데 뭐 일부의 가능성으로 지금 선행해서 두산중공업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4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보호해수 물량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한 우려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원전업종 뭐 대부분 주가가 좋지만은 두산중공업도 이제는 관심권에 둬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하이트 진로 종목을 얘기해 주셨고요. 에너지 패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산중공업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해 볼 만한 업종도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시장을 조금 가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엔터 업종을 강조를 드려왔었고 기판 네. 업종을 강조를 드려왔는데 주가가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 기판 업종은 레벨업을 했다가 최근에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차별화를 보이는 이유 자체는 이제 분기 실적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실적 때문에요? 네. 네.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시장의 예상치는 높아져 있는 단계인데 이게 일부 그러니까 시장의 그런 수치가 높아져 있는 단계인 게 약간 덜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종목들이 한 5% 정도 조정 나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들이 그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분기 실적에 민감한 구간에서는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포트에 편입을 할 게 아니라 현재 국면에서 한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공격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통상 시장의 예상치 실적이 올라가 있을 때 시장 예상치 대비 한 5% 정도의 그런 수치가 덜 나온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종목이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기판 업종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10%에서 15%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하게 편입을 하고 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판 네. 업종 그리고 엔터 업종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시장 참여자분들 시장 참여하면서 유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포인트만 풀어서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싼 주식이 영원히 쌀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 소외돼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 싸니까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점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당 주도 업종을 찾아서 매매를 하고 포트를 채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엔터라든지 원전 업종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단기 시세에 흔들리기보다 기업의 그런 가치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테마주가 뜬다고 해서 이러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에 크게 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현대사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지분 요소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데 물론 상승을 해서 여기에 편승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와 같이 이러한 종목을 매매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본질 가치를 알고 있다면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은 저희가 명확한 매매 기준을 세우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적 중심으로 체크를 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방송 잘 보시면은 뭐 좋은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원전이라든지 엔터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종목을 연결시키는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뭐 계좌는 따라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실적 위주로 종목을 접근해보면 수익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엔터 업종과 원전 업종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